샬롬.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눔을 한 사무엘하 15장이 고난 중에 처해 있던 다윗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16장은 다윗이 슬픈 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 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약술하여 보면, 첫째는 자기의 사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시바와 지파 우월주의에 빠진 시므이 다윗에 대한 저주의 기록과 아이도멜의 부도덕한 모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눔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부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든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이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당시 사울이 집안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무비보셋의 하인인 시바가 기회를 엿보다고 있다가 마침 압살롬을 피해 피신에 가는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돕는 척하면서 자신이 섬기던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사울 집안의 재산을 착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연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에게는 아부하는 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시바를 보게 됩니다. 시바의 주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은 곤경 중에 처한 자기 은인 다윗왕을 위로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다윗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스스로 나귀에 안장을 지을 수가 없음을 이용하여 그를 따돌리고 혼자 다윗왕에게 음식을 갖고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왕이 시바의 거짓된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왕은 그답지 않게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환경과 번민, 그리고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나고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쫓긴 이 피신하는 환경과 고통과 염려의 마음 속에서는 그 어떤 통찰력과 분별력도 흐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메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메님난. 이 메님난이라는 단어는 갈라놓다, 찢어놓다, 흐트러놓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메님난, 염려, 즉 우리 마음에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찢겨서도 안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염려는 또 헬라어 메님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갈라놓다,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자동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분리시킨다는 뜻이죠.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갈라놓던가 분리가 되어버리면 환경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14절로 살펴보게 되면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로 인하여 피난길에 오른 다윗은 베냐민 지파의 영내인 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에 입에 담지 못할 악독한 저주를 퍼붓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 베냐민 지파요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 시므이는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 특히 자기 혈통인 사울의 집안에 대하여 지나친 자부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지파와 자기 혈통에서 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있던 차에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 향하여 악독하고 잔인한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편협한 혈통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가 다른 이웃에게 대하여 얼마나 배타적인가 하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2019년에 일어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50명 정도가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는데 범인은 모두 4명으로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은 브랜턴 테런트라는 이 호주 출신으로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체포된 직후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면서 백인 민족주의 영웅들이 자신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인이 체포된 직후 뉴질랜드 총리는 TV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민자들은 뉴질랜드를 자신들이 나라로 선택했다면서 그들이 곧 우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사상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자리잡고 있어서 이웃에 대하여 서슴없이 독설을 퍼붓고 이웃의 마음을 곤고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며 아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혈통주의나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사실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23절을 나누어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은 급한 나머지 비우고 간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입성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친구인 후세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즉시 아히도멜의 모략에 의하여 왕궁 지붕에 천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게 되는데 바로 선지자 나단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있다고 이미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대언, 즉 예언되어질 때에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대언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실 때에는 축복의 말씀의 성취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진실되고 불의와 타협성이 없는 순종적인 사람을 통해서 성취케 하시지만 경고적이거나 심판적인 말씀이 성취되는 성취는 거짓되거나 악의적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의와 타협성이 없는 순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실이 거짓이 되어버리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그 어떠한 환경과 곤고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주님과 분리되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일관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축복된 말씀이 주의 종들이 대언하는 복된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